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 아니야 그래도 역시 성장주다 라고 주장하시는 뷰를 갖고 계시는 우리 미시건 투자자문 우리 김태훈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미시건 투자자문은 저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혹은 뭐 어떤 컬러를 갖고 있는 투자사인지 한번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저에게 어떤 발언 기회를 방송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되게 어려운 자리라고 들었는데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저를 추천해 주신 그 SK증권의 이효석 위원님 팀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이제 신생사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금융제도권에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저희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제가 대표이사로 있고요. 사실 네. 저의 경력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건너편에 그 한국투자증권이 있잖아요. 네.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에 이제 그 한국투자신탁운용이라고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2011년부터 10년 네. 동안 이제 펀드매니저로 재직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운이 좋게도 2017년, 18년에는 뭐 공모펀드 전체 뭐 수익률 1등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한 3천억 정도 운용 네. 경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팬데믹 전에 1월 달에 2020년 1월에 퇴사를 했고 네. 2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조금 팬데믹 때문에 좀 고생을 하다가 이제 9월 달에 금융위원회랑 금감원의 어떤 그 금융 허가를 받고 이제 투자자문사가 전환이 네. 됐고요. 현재는 이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뭐 증권사의 랩을 판다거나 네. 어떤 랩 상품이나 뭐 개인분들, 법인분들 투자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주로 어떤 쪽에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 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회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한투 운용에 있을 재직할 때부터 네. 사실 성장주 투자 위주로 이제 집중 투자를 했었었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뭐 리서치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팀장님들 갖고 계신 작은 펀드도 했었고 네. 근데 사내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이제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공모 펀드의 어떤 대표 매니저로 좀 거듭날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소개 앤드 자랑 시간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소개하고 자랑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 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제 성장주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네. 이제 성장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시장에는 사실 통용되는 논리가 가치 투자는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네. 심지어 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많죠. 뭐 투자 그룹분들, 뭐 책도 많고 해외에도 이제 가치 투자 법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좀 한 번쯤은 이제 성장주 투자 전문하는 이제 투자 회사가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 어떤 성장주 투자가 이거다. 성장주 네. 이렇게 투자하는 거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크 같은 경우랑 비슷합니까 혹시? 아크는 ETF 전문 회사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알 주식, 정말 바텀업으로 종목을 피킹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우리 대표님처럼 잘 따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다가도 일단 성장주 네. 뭐 구체적인 투자 방법 좀 이따 알려주시고 네네. 2011년부터 2020년까지면 네. 사실 미국 성장주 어마어마하게 오를 때였잖아요.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그때는 성장주가 맞지만 그럼 지금 2021년 네. 지금 상황도 역시 성장주가 괜찮은 거냐? 네.
이건 한번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이 장표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네. 제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왜 향후 10년에도 성장주가 중요한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장표를 다시 보시면은 네. 이용 철학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 절반씩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매 회전율을 최소화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뭐 사고 팔고 빈번한 어떤 매매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제가 한투 운용에 있을 때도 브로커분들이 굉장히 저를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사면은 팔질 않으니까 정말 많이 사서 크게 먹자, 끝까지 가져가자 이런 장기 투자를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한번 사면 몇 년씩까지 가십니까?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3년, 4년 이렇게 가져가죠. 그래요. 네. 그래서 복리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 네.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치 투자, 성장주 투자는 사실 뭐 많은 유튜브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아실 테니까 네. 간단하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분류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역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네,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올드 이코노미다, 뉴 네. 이코노미다, 비싸다, 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과거에 사실 정 프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성장주 투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네. 과거에는 사실 이미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그 시장도 재편이 돼 있었고 투자도 네. 재편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중국의 어떤 지리적으로 중국에 근접해 있고 그다음에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작기 때문에 어떤 성장주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향후에는 시가총액의 변화를 보니까 확실히 성장주가 좀 더 지속적으로 가능한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는 어떤 시클리컬 중심의 어떤 자본재 위주의 소재 산업재 위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산업의 사이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떤 구조적인 재편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 네. 중심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성장주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일단 와닿게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네. 돈 벌려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수익률 비교를 드리면은 지난 10년간 이제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성장주만 2,000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인덱스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네네네. 2021년 3월 말 지난달 기준으로 203%가 지난 10년간 났고요. 10년간 203%. 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근데 비교 대상군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리고 동일 지수의 밸류 인덱스, 이제 가치주 인덱스도 있습니다. 이 수익률은 77%예요. 그러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가 네? 126% 나잖아요. 뭐 가치주가 나쁘다, 안 좋다, 잘못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이왕 투자하는 거 네? 정말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면 좋기 때문에 성장주가 어떤 결과적으로는 이런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이제 아파트 지수까지 포함했으면 아파트가 한 800% 나왔을 텐데. 아, 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에 뭐 성장주가 또 될 거냐 그리고 과거에는 성장주가 왜 잘 됐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그래프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프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스테이션이라고 과거에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2.5%를 상회하는 경기가 굉장히 민감도가 높고 경기가 네. 굉장히 호황기인 경우는 2002년 초반,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위기 전까지는 굉장히 호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고성장을 했었고 네. 미국도 어떤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면서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경기가 호황이었는데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시장의 유동성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의 어떤 레버리지도 좀 극대화되는 국면 3년을 제외하고는 네. 인플레이션 레벨이 2.5%를 넘는 경우가 없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2015년 이후에는 오히려 굉장히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년 초반에 이제 팬데믹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뭐 제로 역 인플레이션까지 낯섰었고 네. 금리 역시도 이제 제로금리까지 빠진 상황이죠. 사실 아시다시피 탑다운 관점에서는 금리가 빠지고 저성장이 되면은 그 성장주는 희소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생기고 네. 멀티플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그렇겠죠. 고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10년 이후로는 사실 성장주가 득세할 수 없었던 이유, 말씀하신 어떤 나스닥 지수가 6배, 7배가 났었던 이유가 이런 탑다운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바텀업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뭐죠?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이제 워렌 버핏이 네네네. 갖고 있는 회사가 주주총회를 이제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2017년 6월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진짜 뭐 나는 멍청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I was being stupid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몇 년 전 구글이나 아마존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난 구글에 대해서는 틀렸고 아마존은 가치 평가를 하면서 나는 너무 멍청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라이브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듣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좀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뭐 오마의 현인으로서 대가이신 분이 내가 아마존에 투자를 못했고 그다음에 구글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놀랬지만, 아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마하의 현인인 워렌 버핏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어떤 뷰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이후로 그럼 애플 투자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1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애플을 투자를 했었죠. 네, 애플은 네. 이제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애플을 왜 투자했는지.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이신 이제 워렌 버핏도 그의 스승이 있잖아요. 근데 그의 스승이 벤자민 그레이머인데 그가 이제 저서한 증권분석이라는 책은 1930년에 발간이 됐어요. 네. 그리고 1934년 이후로 2020년대까지 지난 뭐 8, 90년 동안 시장의 자본 규모랑 금리는 굉장히 크게 변했죠. 네. 그리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급변했기 때문에 어떤 과거에 만들어져 있던 가치평가 기법으로는 새로운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신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교과서적인 측면에서의 가치평가 방법보다는 새로운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신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이제 930조죠. 근데 반면에 이제 현대차로 예시를 드리는 건데 뭐 현대차가 나쁘다라는 건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40조 원이고 근데 생산 능력을 봤을 때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생산 능력이죠. 근데 테슬라는 1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100만 대나 돼요? 아, 이제는 100만 대가 됐죠. 아, 그래요? 네. 근데 현대자동차는 2015년부터 한 500만 대 조금 넘는 이제 숫자가 있었어요. 연? 네, 연 단위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포워드 PER,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데 테슬라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20배 정도 되고 현대차는 8배입니다. 근데 주가 상승률의 차이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 주가 상승률은 1000%가 넘는 테슬라와 현대차는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서 한 30% 플러스가 됐어요. 네. 이 주가 상승률을 저희가 바라만 볼 것인가? 이거 왜 오르는 것인가? 이 가치 기업 가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는 궁금하시지 않나요? 너무 궁금하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 혹자들은 이제 PDR이다 해서 뭐 Price Dream Ratio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게 결국은 그 테슬라와 현대차의 생산 능력의 그 증가분이 굉장히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그 장표를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15년에 이제 3만 대였고 그때는 이제 모델 S만 있었습니다. 모델 S 한 대만 팔았었고 그다음 모델 X가 나오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캐파를 늘렸고 18년이 되면서 이제 30만 대 캐파가 됐어요. 이제 모델 3에 대한 램프업이 됐었습니다. 이때 가장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한번 출렁이었죠 주가가. 그리고 나서 20년에 현재 캐파를 보면은 이제 중국의 상하이 공장,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공장이 한 50만 대 정도 되고 상하이에 있는 공장이 한 50만 대 정도 램프업이 되면서 모델 3Y가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5년 전에 3만 대에 있던 캐파가 지금은 100만 대죠. 거의 30배 넘게 캐파가 올랐습니다. 매출도 얼마나 올랐을까요? 영업이익도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제 막 턴어라운드를 했죠. 그래서 적자였던 기업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캐파를 늘리면서 매출도 급성장을 하면서 저는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는데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굉장히 좀 고전을 하면서 뭐 JV 이슈도 있었고 중국에서 뭐 어떤 지적재산권 이슈도 있으면서 50만 대를 감소시켰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신흥국에서 인도네시아나 뭐 인도 쪽에서 조금 늘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국은 캐파가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점유율도 굉장히 빠지면서 기업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했죠. 근데 최근에 오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전기차, 이 일렉트릭 비어클의 캐파가 10만 대에서 이제 EGMP를 출시하면서 30만 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는 결국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주가는 이익의 함수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정프로님 생각하시기에 주가가 올라가려면 네. 이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늘어나야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상승은 결국 이익 성장의 함수다. 다음 네. 페이지 보시면은 결국은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익 성장과 주가 수익의 멀티플의 상승이 곧 주가 상승인데 네. 그 주가의 상승은 결국 이익 성장의 가파른 성장이 나왔을 때 결국 기울기 델타 값이 올라갈 때 네. 주가도 가장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익 성장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매출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성장주 투자인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익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과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뭐 그렇게 급하게 오른 회사야 뭐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렇게 뭐 1000배 이렇게 많은 저 배율을 받는 거는 네. 그거는 그냥 이익 많이 늘었다 혹은 매출 많이 늘었다 이걸로 설명이 안 되니까 이른바 PDR 같은 것도 뭐 나오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작년 2019년 말 기준 2020년 초만 했을 때도 네.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1000배였어요. PER이 또는 네, 마이너스. 네, 네. 왜냐하면 흑자 전환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네, 네. 2020년 말이 되니까 네. 120배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베를린 공장이 램프업이 되고 올해 말에 이제 텍사스 공장까지 이제 시작이 되면 내년 네. 기준 내후년에는 지금 현재 100만 대 캐파에서 200만 대, 300만 대 캐파까지 올라간다면 매출은 지난 4분기 실적만 봤을 때도 YOY로 75% 성장했거든요. 네. 그럼 매년 거의 한 7, 80% 성장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 120배의 PER이 내년이 되면은 50배가 되고 내후년이 되면 30배가 될 수 있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굉장히 가팔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익 성장이 나오느냐, 그 이익 성장을 만들어내는 주가의 매출 성장은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그것들이 사실 이제 성장주 투자하는데 굉장히 바로미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성장주 투자는 매출 성장이 핵심이다. 그러면 매출 성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렸던 어떤 테슬라는 캐파를 계속 생산 캐파를 늘렸고 네. 자동차 회사만의 가치뿐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나 뭐는 또는 OTA를 활용한 어떤 소프트웨어 매출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도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그냥 저희는 매출 성장만 보자 이거죠. 첫 번째로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매출 성장을 이끄는 연결 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 과거에 고성장할 때는 트래픽이라고 하죠. 뭐 구독자율, 가입자율 이런 것들 네. 플랫폼을 사용하는 빈도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됐었고 그다음에 ARPU라고 하죠. Average Revenue Per User라고 해서 가입자당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GMV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 업체들 뭐 아마존이나 쇼피파이 같은 또는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업체들도 많죠. Gross Merchandise Value라고 해서 이제 총 거래액이 얼마나 매출이 늘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지표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나열되어 있는 뭐 헬스케어나 제조업이나 뭐 소재 내구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에 만드는 지표들을 잘 보셔야 된다. 이것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지 기업가치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지표의 성장이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도 매출 그리고 네. 매출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태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태적으로 지금 당장 매출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이게 아니라 네. 내년, 내후년, 향후 3년, 5년까지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이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A라는 회사가 네. 쿠팡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네, 아이템을 그래.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쿠팡보다 무조건 10% 싸게 우리 드립니다. 네. 사람들이 당연히 몰리겠죠. 네, 네. 우리 쿠팡보다 10분 더 빨리 배송해드립니다. 사람들 몰리겠죠. 손해는 계속 나겠죠. 적자가 매출은 늘어나지만. 네네. 그런 회사에 우리는 엄청난 밸류를 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들이 미국 나스닥엔 굉장히 많죠. 네. 나스닥이 많아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부채꼴 모양이라고 하죠. 매출은 급격하게 성장하는데 네. 이익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하지만 네. 언젠가는 그 이익이 턴어라운드 되고 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나올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지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붙는 거죠. 근데 그런 회사들이 나스닥엔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도 적자였는데 네. 결국은 뭐 AWS로 이익을 내긴 했지만 리테일에서도 약간 소폭의 에비타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 기업 가치가 2만 배가 넘게 2만 프로가 넘게 15년 동안 오를 수 있었던 그 핵심이 GMV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거래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적자를 내고 있지만 이 브랜드 가치가 성립이 되고 고객들이 락인이 됐을 때는 결국은 투자를 줄였을 때는 급격하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네. 아, 저는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 너무 아직 강하게 있나 봐요. 네. 난 그래서 그런 회사들한테 어떻게 가치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네. 후반부에는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PDR에 대한 얘기도 많은데 내러티브라는 거죠. 스토리. 아, 스토리가 있어야 네. 이제 오른다. 네, 숫자의 네. 가치를 더하는 이야기의 힘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네, 네, 네. NYU 교수님, 이제 파이낸스 교수님인데 애쉬워트 다모다라는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밸류에이션 책자를 만드신 어떤 기법을 만드신 교수님인데 네. 그분이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는 저평가와 고평가가 있고 멀티플 이제PER 배수죠. 네. PER 배수는 결국은 미인대의 성격이다. 나만 예쁘다고 해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남들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성장주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다신의 매출과 이익이 동반한 이후에 성장성이 나타나는 이후에 어떤 스토리텔링 나래티브가 더해졌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평가의 투입 변수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네? 그 투입 변수가 예를 들면 할인율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가 굉장히 공감대가 커졌을 때는 할인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또, 제한된 시간이라 아마 좀 마음이 급하실 것 같은데 천천히 예. 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네, 정권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성장주에 대한 관점, 그다음 성장주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성장주에서는 핵심이 매출 성장이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어야 된다. 그리고 매출이 그 매출을 일으키는 지표들, 뭐 네. GMV든 뭐 트래픽이든 ARPU든 뭐 제조업이든 가동률 같은 것들이 꾸준히 올라와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에 투자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네. 우리나라의 미래 선이산업과 성장주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네. 후반부에 또 미국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래를 보려면 사실 저희는 과거를 항상 봐야 되잖아요. 과거의 국내 산업의 시대별 성장주를 보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는 건설주 난리였습니다. 현대건설이 뭐 PR 20배, 30배 됐었고 아, 그래요? 네,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뭐 강방청 회장님 같은 경우는 증권주로 뭐 대박이 나셨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성장주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PR 밸류션이 굉장히 높았죠. 주가 상승률도 높았고 그리고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네, 그때는 네. 이제 SK텔레콤이나 한전이나 뭐 기지국이 늘어나면서 핸드폰도 처음 쓰게 되고 네, 가입자율도 네.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한국정보통신이든 뭐 어떤 KT의 전신이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성장주였고 네.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한전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니까 네네. 인구의 110V에서 220V로 전환이 되면서 아 여기도 성장주였어요? 네, 한전도 성장주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2000년대 넘어오시면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제 중국의 대굴기가 시작되면서 네. 철강주들, 조선주들, 현대중공업이 뭐 80만 원 시절에 뭐 난리였죠. 뭐 PR 50배 시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넘어오시면서 이제 차화정 주들이었죠. 미국에서 점유율을 일리는 현대기아차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성장주였는데. 시대별로 항상 성장주는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의 PER은 늘 비쌌습니다. 늘 20배, 30배였고 PBR도 2배, 3배. 네. 왜냐하면 기대감이 계속 붙으니까 주가,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보다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빨랐던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PER이나 PBR 어떤 정량적인 교과서적인 밸류에이션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결국은 과거에 어떤 장기 투자를 했던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이런 성장주의 변천사가 10년 단위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 향후에 2020년, 10년 동안의 성장주를 뭐가 될 것인가라고 좀 예상을 해보면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에는 그 2001년부터 20년 동안의 시가총액 변화입니다. 탑 30개 기업인데 뭐 2001년만 보셔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SK텔레콤이나 뭐 KT나 은행, 뭐 한전, 포스코 이런 것들이었는데 2020년 넘어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SDI, 카카오 이런 정말 비싼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 비중이 탑 30개 종목을 보면 40%까지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많이 변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서구화되고 돼가고 있는 어떤 기업 그 산업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시대별 고성장 기업들이 있는데 인터넷 제약 바이오 소비재 업종들이 신규 진입을 했고 글로벌 4차 산업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포진이 돼 있는데 2030년에는 어떤 모습일까 예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사실 지금 많이 오른 거를 사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많이 오를 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팡 같은 경우는 2000 그 여기 장표를 보시면 2005년부터 그러니까 IT 버블이 붕괴가 되고 나서 2003년 4년부터 2015년 17년 뭐 2020년까지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줬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한 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든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넷플릭스든 뭐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어떤 설명 가능한 PER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국 역시도 나스닥도 넥스트 팡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그다음에 결국은 그리고 페드가 테이퍼를 한다는 거는 어떤 기대 시장의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돼 있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결국은 다시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4차 산업 종목들이 꾸준히 더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워렌 버핏의 사진이 있는데 네. 팡 역시도 어떤 가치주의 영역으로 저는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도 드렸던 것처럼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은 이제 지표를 네. 보시면은 최근 5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애플은 뭐 한 자릿수 초반입니다. 3%. 네, 네, 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가장 뭐 한 30% 정도 됐는데 네. 알파벳과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마찬가지로 뭐 20% 30% 됐는데 2021년 예상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최근 5년 매출 성장률보다 훨씬 더 저조한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최근 6개월 주가 상승률도 뭐 지지부진합니다. 넷플릭스 네, 같은 경우는 네, 네, 마이너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렌 버핏이 애플을 대규모 100조 원 정도 샀잖아요. 그 이유가 매출 성장률은 나오지 않지만 주주 환원 정책을 썼어요. 애플이 이제 회사가 성장을 못하니까 네. 현금이 계속 쌓이잖아요. 네네. 애플 브랜드는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조 단위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다음 자사주 소각을 하고 네. 그러면서 ROE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랐던 거죠. 매출 성장 없이. 근데 배당도 이제 배당 성향이 20%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뭐 100조 원 정도 투자하는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배당만 받아도 사실 땡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플에 투자했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성장은 없지만 어떤 배당을 많이 하는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에 투자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네.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네.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률도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배당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네. 향후에는 워렌 버핏도 뭐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도 뭐 구글도 알파벳도 이제 그 워렌 오마하 그 버크셔 해더웨이에서는 투자를 할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이미 유명한 팡이나 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향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향후 10년 동안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이제 나열을 했는데 네, 글씨가 좀 작으니까 좀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상위 이제 100개 기업들 종목 중에 올해 네.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한 겁니다. 이게 숫자가 맞는 2033.4%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모더나? 네, 모더나 같은 경우는 백신 이제 출시를 하면서 과거에는 네. 거의 매출이 없었는데 백신이 급격하게 롤아웃을 하면서 매출이 급성장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이죠. 그 밑에도 바이오엔테크 역시 네, 백신 관련주죠. 네. 그리고 나스닥 100개 상위 100개 기업 중에 이제 백신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테슬라가 가장 매출 성장률이 높아요. 올해도 그렇고 네. 향후에 3년 동안에도 한 5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장주 관점에서는 매출 성장이 높은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우위에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뭐 로쿠나 줌 비디오나 뭐 또는 뭐 트레이드 데스크나 이런 네. 뭐 사스 관련 클라우드 기업들도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퀄컴도 있네요? 네, 퀄컴도 성장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G가 네, 높아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에 실적도 어제도 잘 나온 것처럼 어떤 그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지표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시대적 변화 흐름이나 정성적인 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네. 향후에 많이 오를 것들을 저희는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올해 많이 오른 건 네. 이게 작년이란 특수성 있잖아요. 네, 팬데믹이란 특수성. 그렇죠. 그러니까 1, 2위가 모더나 바이오엔테크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올해 많이 오르는 애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바이어스가 많이 좀 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건 좀 잘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 장표를 보시면은 네. 세일즈 그로스가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올해만 높은 종목을 사는 거는 좀 위험하고 네. 향후 2-3년 동안 지속 성장 가능한 매출 성장이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백신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네.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또는 뭐 컨슈머 플랫폼 기업들 뭐 줌 비디오나 뭐 또는 뭐 트레이드 데스크나 뭐 다큐사인이나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여기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사실 매출이 한번 늘어났다가 다시 뭐 꺾이고 이런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도 늘어나고 밸류에이션도 낮아지면서 네.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시적인 매출 성장이나 일시적인 이익 성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성장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컨슈머 네. 플랫폼들, 뭐 팹리스, 엔비디아나 AMD도 있는데 그런 네. 기업들이 이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됐으니까 네, 성장주란 네.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과 그다음에 미래 성장 가치가 숫자로 드러나는 종목들, 단순히 뭐 테마주 일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뭐 멀티플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꾸준히 미래 성장 가치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EBITDA 성장으로 나타나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예를 들면 뭐 이커머스 업체들이나 뭐 바이오 업체들이나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나 또는 반도체 업체들이나 시장 규모가 뭐 100조 뭐 그리고 뭐 100조 200조씩 되고 그다음에 그 시장 자체도 연 단위로 한 20-30% 꾸준히 성장하는 그 템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토털 어드레서블 마켓이라고 네. 이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해야 그 기업도 사실 가져갈 수 있는 열매가 많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 TAM, 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장주의 매력은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그 창업주의 꿈과 비전을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앨런 머스크가 뭐 TED 컨퍼런스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나오면 화성에 네. 가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우주 정복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태양을 이용한 어떤 태양 에너지 원으로서 활용도 이런에 대한 측면들, 그다음에 지구의 어떤 그 전기차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이유들을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일반 대중들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창업주의 정말 큰 그릇 정말 내공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네. 또 회사가 성장하면 그 성장에 대한 열매도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창업주의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잦은 매매가 필요 없어요. 사실 뭐 시장은 항상 급변하죠.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공매도 이슈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빠지고 하는데 네. 일비일비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6개월, 1년 단위로 바라봤을 때는 결국은 네. 성장주는 오른다.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한 그런 부분들을 좀 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좀 제가 끝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자, 성장주 많이 오르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들은 이른바 성공한 성장주들이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테슬라 같은 친구들 뭐 우리 눈에 잘 띄고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를 들어 뭐 한 10년 전쯤에 그 비슷한 시기에 성장주 한 10개 골랐으면 그 중에 한두 개가 지금 이제 대박난 친구들이고 네. 8, 9개는 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나는 그때 성장이 막 늘어나는 것 같아서 뭘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얘 아닌가벼란 느낌이 들 때가 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좋은 네. 질문이신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아, 뭐 있습니까? 또 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코스피의 주요 이제 한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요 대형 성장주 수익률입니다. 네. 2008년이면은 불과 한 11년, 12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나열되어 있는 기업들이 10개가 있는데 수익률을 보면 상승률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4000% 올랐고 4000%.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1670%. 뭐 카카오 1120%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뭐 삼성 SDI 기아차 다 있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공통점? 네. 뭐 회사는 다 다르지만 산업에 속해 있는 것도 다르지만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아, 네, 있어요. 야,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보유하지 않았던 아, 기아차 있는데? 뭐 그거 말고는 없는데? 네, 주가가 많이 오른 걸 둘째치고 네. 이 기업들은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다 수출주입니다.
아, 네, 수출주예요. 그리고 네, 그 말씀드렸던 네, 템이라고 네. 하죠. Total Addressable Market,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시장이 네. 해외에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꾸준히 지난 12년 동안 늘어날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LG 생활건강을 제외하고는 다 4차 산업의 영역에 놓여있는 기업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시밀러도 있었고 뭐 인터넷 게임도 있고 플랫폼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기업들도 네네네네네. 있고 네,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기업들의 어떤 긴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하셨던 종목 피킹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다 올랐으니까 얘기하기 쉽지만 10년 전에 이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 펀드 매니저들도 히트 레이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시장 대비 훨씬 더 많이 사서 30% 이상 또는 100% 이상 먹을 수 있는 히트 레이쇼가 해외 미국에도 아주 유명한 아주 성공한 펀드 매니저들도 70%가 안 돼요. 아. 나머지 30에서 35%는 그들도 실패를 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사는 족족 다 오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60, 70%의 확률을 높인다. 투자를 했을 때 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거죠. 아, 60, 70%가 예를 들어 200%, 300%만 먹더라도 맞아요. 나머지는 뭐 다 없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네, 그리고 손실을 보는 30%, 40%의 확률은 빠르게 손절을 하는 방법. 그래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0가지의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지금 이제는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완화가 돼서 기업들도 네? 홈페이지에 그 회사가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컨퍼런스 콜 같은 것도 다 올려줘요. 분기마다. 네. 네.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매출이 성장해오고 어떻게 매니지먼트가 의사결정을 하고 과거에는 어떤 풍파를 겪으면서 투자를 하면서 이익을 창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는 것도 네. 향후 10년 동안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예, 노력 없이는 사실 좋은 기업은 찾을 수 없습니다. 대표님은 좀 찾아내셨어요? 저는 그렇죠. 예, 저는 찾았던 경험도 있고 못 찾았던 경험도 있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전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면 네? 돌아가면은 저도 이제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네. 그리고 뭐 팬데믹을 거치면서 뭐 부동산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저금리에서 유동성도 풍부하니까 네네네. 저와 비슷한 또래들 또는 저의 후배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취업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네. 막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저도 밀레니얼 세대니까 조금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뭐 네. 저희 선배님들이야 뭐 이미 다 잘 되셨으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다음 세대 제가 이 프로에 나온 김에 저의 다음 세대들에게 좀 투자의 조언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 가상화폐 투자도 굉장히 요새 활황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도 사실 이해는 돼요. 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 투자의 광풍, 광기도 뭐 저의 세대도 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들이 그렇게 어떤 군중 심리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포모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 심리도 분명히 이해하는데 네네. 다만 어떤 확률이 낮은 게임에 너무 일확천금을 바라는 건 조금 위험하다. 모두가 사실 내일 부자가 되고 싶고 다음 주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네네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그 본업에 충실을 하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결국은 다시 기회는 오거든요. 돈은 의리가 있기 때문에 네. 팬데믹이 왔던 것처럼 결국은 한 번은 또 투자 기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본인의 가치를 올리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매스미디어가 요새는 정보가 뭐 홍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금방 보여드렸던 대형 성장주에도 굉장히 투자의 기회가 많이 있다. 너무 중소형주나 뭐 테마주나 정보 매매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저는 조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종목 선택의 위험을 좀 피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같은 자문사, 투자 자문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네네네. 소정의 수수료를 내시고 좋은 종목 피킹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공받는 것도 방법인데 그것조차도 싫으시다면 네.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도 이제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이제 네. 저 역시도 뭐 다양한 고객분들 만나고 뭐 지인들도 많이 있는데 확률 높은 투자가 뭐가 있는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표를 보시면 최근 30년 동안 미국 S&P 500의 수익률입니다. 30년 동안 미국 지수 S&P 지수는 연평균 7.6%의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74%의 확률로 플러스가 났어요. 금융위기나 팬데믹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네네네. 74%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매년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복리 수익률이 극대화됐을 때 30년 누적으로는 800%가 났습니다. 네. 30년 동안 투자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네. 사실 오피스텔 투자해도 3%도 안 나오거든요. 요새는. 네. 근데 미국은 최고 기업들이 모여 있고 S&P 지수는 그 기업들이 이제 어떤 적절한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로 놓여 있고 그다음에 네. 글로벌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이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그 S&P 5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코스피 ETF는 왜 사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66%의 확률이에요. 지난 30년 동안 봤을 때. 그래서 약간 좀 낮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도 연평균 5.3%로 미국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네네네. ETF는 어차피 수수료가 낮으니까 어떤 종잣돈을 굴리고 싶다 또는 꾸준히 적립주식을 투자하고 싶고 위험을 좀 최소화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떤 ETF 투자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혹시 그 아웃사이더라고 아세요? 그 저 래퍼. 아, 예, 들어봤죠. 예. 네. 말이 너무 빨랐나요, 제가?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이런 아, 노래 네. 부르는 분이 있는데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별명을 하나 붙여 주셨습니다. 아, 네. 네.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빠른 말씀 중에도 이게 뭐 굉장히 그 워디 뭐랄까 이게 딕션이 아주 정확하셔서 아, 네, 잘 네. 귀에 들리셨다고 아, 네. 이해 다행입니다, 잘 됐다고. 다행입니다. 네, 아유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오늘 뭐 첫 인연을 맺었으니까 네, 네. 저희 또 밤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아침 점 저녁으로도 또 방송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주말에 신과 함께라든지 여러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와 함께 종종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만 주시면 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 지금까지 미시간 투자자문의 김태훈 대표이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